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찬양대만 성가대만 찬양을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밀렸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이고요.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고요.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건강한 부흥을 위한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반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사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것이 땅과 땅의 경계, 건물과 건물과의 그런 경계를 이렇게 세우고 혹은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재건의 목적 의미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가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회복의 목적, 예배 회복을 위한 방편 혹은 도구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들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올려드렸던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도 세워지게 되었고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도 이제 정상적으로 본연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7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과 느디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의 처소, 그 생활의 처소가 예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살았던 그런 처소든지 아니면 새롭게 처소를 마련했든지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처소, 성읍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지 이제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온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블레셋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맨 먼저 잡혀가게 되었을 때가 BC 606년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귀족들이 첫 번째로 1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0년이 지난 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아가 인솔자가 되어서 BC 537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가 인도자가 돼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은 재건해 놓았는데 성벽은 아직 재건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도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2년 만에 중단을 해야 됐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무려 그 시간이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방해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던 것을 못하고 스톱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성벽은 재건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무너진 그 성벽,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하심을 통해서 단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자의 영성이 무뎌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배자리에 서 있는 시간들이 점점 적어지길 시작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나라의 문화에 조금씩 익숙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 그런 예배 영성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백성인데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왔다고 여기에서 예배를 잃어버려야 될까? 안 되지 하면서 처음에는 그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어졌고 그 예배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 환경에 익숙해집니다. 이제는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배의 모습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생활했다 돌아오니까 생활할 거처가 없어서 나의 살 거처, 우리 가족이 살 거처, 우리 공동체가 살 거처 이것을 마련한 것이 먼저일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련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를 통해서 진정한 건강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가고 계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건강한 부흥 있는 곳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건강한 부흥을 위한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 2023년도 임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건강한 부흥을 위해서 어떤 성도의 자세, 어떤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건강한 부흥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제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모였습니다. 어느 특정인만 모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 시작은 모이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부부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게 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될 때에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모일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는 이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모여야 되는데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자연히 교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모임이 식어지고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황송하게 성장할 때 한번 보십시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배당에 모이고 부흥회 할 때 모이고 기도원에 모이고 이런 모임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럽도 한번 보십시오. 독일이, 영국이, 프랑스가, 이 유럽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의 역사를 써가게 될 때 유럽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육하기 위해서 다른 부속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보는 그런 교회들의 그 웅장한 모습들이 그렇게 부흥할 때 모일 때에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명목만 그냥 명분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남아있는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프랑스에 있는 저희 교회 130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130년 된 교회인데 건물의 그 외형의 모습은 예전 130년 전에 건축했던 그 모습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크기도 그 정도 크기. 저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 정도 크기. 외형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초기에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본 프랑스 교회 그 역사를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그때 이렇게 사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꽉 차서 앉아서 서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배당의 성도들이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인원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할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결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더 좋겠고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사단은요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떤 핑계를 들어서도 사단은 모이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임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막 올라와. 그래서 그 모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증조 할머님, 할아버님, 아버님, 저 지금 또 이제 저희 자녀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앙의 5대, 제가 4대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과수원을 하시면서 새벽에 예배 새벽 기도를 가시기 위해서는 시골의 새벽 기도는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해요. 아침에 일을 하기 전에 새벽 기도한 후에 그러고 나서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그러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일하 이게 이제 저희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그 농촌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었어요. 때로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터에서 밖에서 그런 일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을 깨우면서 그 새벽 기도에 그렇게 나가서 부르셨던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데 지금은 박물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박물관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속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한 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유산을 받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들이 없다라고 그러면, 아니 우리가 모이지를 않고 모이기를 폐한다라고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위기일수록 모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는 교회는, 아니 부흥하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안 되는 교회는 어떤 핑계를 대서도 안 모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예배도.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면요. 그 다음에 한 번 빠지는 거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예배 빠지는 거 더 쉽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빠지면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이러면 될까?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도 혹시나 그러면서 좀 불안한 마음에 하루를 이렇게 보냅니다. 한 주를 보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확 하시면 좋은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고 한 주를 보내잖아요.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불안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게 되면 너무나 그게 익숙해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문화 광장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서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한다, 스스로 모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원하여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직원, 우리 재직,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성막을 건축을 하게 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할 재료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건축할 재료들을 가져오게 되었고 사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스톱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자원한 마음으로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모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건강한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포된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회복되고 부흥하는 현장에 반드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다. 말씀의 온전한 선포가 있다.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는 남자도 여자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요즘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한 6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아멘 아멘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도 있냐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서 말씀을 듣고 깨어져서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 문화 안에서 익숙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스피릿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왜 모여야 될까요?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아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고 그런 임직원들이 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부흥이 있는 곳에는 성도의 뜨거운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곧 사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염병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함께 먹던 이런 시간들 그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좀 조심해서 이 함께 먹는 것을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함께 먹는 것으로 참 행복한 그런 교회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근데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섬기고 봉사했던 그 봉사의 손길들이 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코로나에서 스톱하고 나서 저희들이 집사님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난주에 저렇게 항존직 각 부서장 저희가 또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아니 지난 연말부터 그것 때문에 저희 기도하면서 그럼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해나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냥 져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음 편하지는 않아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너무 조금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적당한 시간과 시기까지는 그냥 현재 하던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만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그냥 제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 그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먹은 것, 나누어 준 겁니다. 함께 먹을 때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부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 청년들을 어떻게 좀 모을까라고 하다가 저희가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 수요 기도회 청년들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나오게 되면 기도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먹방 투어를 했습니다. 때로는 케밥도 먹고 때로는 KFC도 가고 때로는 맥도날드도 가고 때로는 쌀국수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을 제가 하고 왔는데도 청년들 때문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먹방을 하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조금씩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이제 몇 명일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인원이 많이 모아드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자녀가 둘이 있는데 저희 아들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청년들하고 먹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심히 부담스럽다. 너는 몸이 못 나오니까 네 카드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가끔 저희 아들한테 그리고 몸이 못 나온 대신 카드라도 좀 달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먹방을 하다 보니까요 청년들이 모여들고 그것이 하나의 끈끈한 청년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게 주일의 예배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청년 모임이 활성화하게 돼서 사실 그 먹는 거 크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을 거기에 쏟게 되면 이 우리 청년의 부흥의 한 모습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래.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나누어 주기를 힘썼던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그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통용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먹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입니다. 부흥의 현장에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죠.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의 자리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때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임직원으로 하나님께서 맡긴 귀한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헌신이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예배 모임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나임 한인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건강한 교회로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갈 수 있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게도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그렇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우리 가슴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반응할 수 있는 아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나누며 서로 교제하기를 힘쓸 수 있고 서로 섬기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임직원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